시장입니다. 꼰 시장. 네. 저게 꼬가 아니라 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쪼꼰. 꼰 시장. 자, 꼰 시장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꼰 시장입니다. 꼰 시장 건물에서, 그러니까는 거기 뭐야, 그 빅시 있는데, 그쪽 방향 말고, 네, 반대쪽으로 조금만 꼰 시장에서 건물 끝나는데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네. 시장 골목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아, 바오니우라고 하는 건 빤디우 이러네. 빤디우. 예, 또 코코넛 과자. 아, 맛있나? 그걸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지금 저 앞에가 꼰시장 건물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건물로 나오면, 네, 여기 뭐, 브라도 팔고. 뭐 그냥 재래시장이네 우리나라. 아, 우리 또 꼬요가 또 나 먹으라고, 또 나 먹으라고 사주는 거네. 아, 감동의 쓰나미가 미친 듯이 밀려오네요. 꼬요처럼 착한 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야, 뭐 여기 필라도 팔고 다 팔아요. 자, 여기 골목이 좀 복잡해서, 네, 아무튼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면 이런 또 식당가가 나오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시장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지. 뭐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아, 짜죠. 아, 여기 짜요 있다, 짜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 이게 진짜 전통 벤트남식 막 반찬에다가 이렇게 파는 건가 봐요. 식사들 하고 계시고. 이건 뭐야? 마늘로 크리스마스. 마늘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마늘로. 아. 살짝 고양이 그 냄새도 좀 나요. 아이고, 아줌마 또 오이 깎고 계시네. 아, 여긴 젓갈 파는 데네. 냄새가 우리나라 젓갈이랑 똑같아요. 뭐, 아무튼 여기도 뭐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제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 테마는 한 2만원 정도 줬잖아요. 뭐 물론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여기 꼰시장 안에 왔더니 여기 안경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안경테, 네, 요게 지금 3만동이에요 우리나라 돈 1500원. 아, 여기를 먼저 왔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 가서, 어차피 저는 안경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며칠만 딱 하면 되는데, 아이, 꾸요가 여기를 먼저 날 내려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3만원인데. 아, 아줌마 이렇게 팔고 있어요. 아, 아무튼 안타깝네요. 꾸요 30,000 와, 꼰시장 대충 겉핥기만 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무슨 우리나라 광장시장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데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오리알인지 계란인지, 네, 이렇게 파는, 아, 이런 모습 예전에 그 아버지 세대 때 그런 모습 같아요. 재밌네요. 아, 그리고 또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여기에도 이제, 저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재래식 그 먹거리 길인 것 같고, 또 이쪽에는 건물 아니죠, 여기는. 네. 노란색으로 된 거 보니까 호이안의 그 호이안 시장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네. 여기도 뭐 이래저래 팔긴 하겠죠. 호치민의 벤탄 마켓인가요? 네. 거기는 시잘데기 없이 비싸게 받는 것 같긴 하던데 여기는 안 그러겠죠. 여기는 뭐 관광객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죠. 이런 데가 재밌죠. 이런 게 진짜 베트남틱하죠. 네.
반대쪽 길도 한번 나가볼 거야. 여기는 이제 차 종류 하는 것 같고. 와, 난리네요, 난리. 사람 너무 많네, 오늘.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 또 과일도 파시고. 네. 여기 또 옷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 얼마에 팔으라고, 아, 얼마에 파냐고. 뭔 소리야. 이거 키로, 그거 어디죠, 거기? 어, 동묘 맞아, 동묘.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팔잖아. 여기가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 여기 이거 바나나 튀김이래요. 네. 바나나를 얇게 잘라서 튀김가루 묻혀갖고 저렇게 튀기나봐요. 기름 깨끗하네? 좋아보이네? 그죠? 네. 요렇게. 요렇게요. 네. 여기 보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있죠? 네. 자, 꽃시장 투어. 재미있네요. 시장에 와서, 아, 가방이 없어서 가방을 사려고 했는데 뭐 마트는 더럽게 비싸고 지금 요게 한번 어차피 한 번만 쓸 건데 사이즈가 좀 작긴 하다. 근데 요게 12,000원이래요. 싸네. 아, 그 요거 어? 30 300 250. 아, 요 빨간색 큰 거는 30만동, 뒤에 건 25만동. 15,000원, 12,500원 차이네. 아, 오케이. 네, 이렇게 그 쪼꼬 시장에 오면은 이런 가방 같은 거 파는 데가 좀 있네요. 뭐 일단 여기는 A급 짝퉁은 절대 없어요. 네, 짝퉁은 있는데 네, 뭐 구경할 만은 하죠. 여기 빅시 있고. 네, 여기 또 우리 꾸요 또 가방 좋아하네. 안녕하세요.